쑥스럽게 박수까지 쳐주시네. 박수 치는 의미는 빨리하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신소재가 뭔지를 확실히 좀잘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요. 막 대학생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그 상황이 아마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시간에 앞에서 고분자가 뭔지, 섬유공학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잘 들으셨을 텐데, 이 시간은 신소재. 사실 이게 이거 같고 이게 이거 같고 다 그래요. 그죠? 근데 맞아요. 그게 다 이게 이거고 이거고 이거 전부예요. 소재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해서 고분자, 섬유, 신소재. 그럼 금속은 어디 있어? 세라믹은 어디 있어? 전자재는 어디 있어? 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신세주 공학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게 앞줄만 좀 꺼줄 수는 없는가? 내 슬라이드가 아주 고급스러운 슬라이드라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앞쪽만 조금만 줄여주시면. 자, 신세주 공학이라는데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신세주 공학을 영어로. 신세주 공학을 영어로 모르겠어요? 쑥스럽죠?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어때요? 말 돼요? 네. New Materials Engineering. 사실 이건 신소재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재료는 전부 다 옛날 거는 S소재고 옛날 소재고.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말을 만들기 참 좋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뭐 advanced engineering? 또는 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modern engineering.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그냥 재료라고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들으세요. 네. 자,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있어요? 망치 같은 게 있죠? 돌멩이를 매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검이 있고, 총동검, 총검.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코화수천. 뭔지 모르겠다. 네.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옆에 방에서, 야, 옆에 방에서 도대체 뭘 들을까? 내가 왜 여기 왔지? 나저 방에 가면 안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사람 없었어요? 아,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봐요. 혹시 내저 방에 가고 싶 있었어? 그럼 계속 여러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괜찮아. 흔들려도 돼. 요즘은 융합이야, 융합. 사실 이 공학은 굉장히 이 전체를 보지 않으면 공학을 못해요. 왜냐면 자연과학은 딱 그것만 봐요. 그거 하나만 보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만, 공학은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인류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건가? 이게 환경 문제는 어떻게 일으킬 건가? 내가 이걸 개발을 해서 상품화 됐을 때이 장비나 기기나 소재 재료가 정말로 인류를 사랑하면 됐을 건가? 아니면 전쟁터에 쓸 건가? 그런 괴로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게 공학이에요. 그러니까 폭넓은 시야. 따라서 우리가, 이건 내가 고분자에서 나는 평생 동안 이것만 하겠다. 전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잘 들으면서 제가 한두 슬라이드로 옆에 방에 가지 않고 내가 여기 있었던 게 잘한 건가 한번 자문자답할 수 있게끔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공학은 기계, 전기, 토목, 화공, 소재 이게 다섯 개를 딱 나눠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복잡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오셨어요. 소재, 금속, 세라믹, 고분자, 섬유 이게. 근데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유럽 같은 데서는 이것을 이렇게도 봐요. 같이 하나로 묶어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과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내가 생체 공학을 해야 됐다. 생체 공학.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했다. 그러면 화학 생명도 배워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도 다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그림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아직 답은 내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도 분류를 해요. 지난 한몇년 동안에 MB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IT? IT의 약자가 뭐예요? 인? 왜또 쑥스러워요? Information Technology. 그럼 BT는 뭘까? 바이오? 바이오?
테크놀로지. 맞아요. 그 다음, NT는? 나노 테크놀로지. ET는? 엔지니어링? 아, 우리는 엔지니어링 있으니까 또. 오케이. 인바이런먼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S는?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우주항공. 이제 OT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면 정보 통신, 생명, 나노, 환경, 우주.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소재는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다 포함이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제독에서 ITBT 이때 하니까 인문사회과학에서 우리도 하나 넣어달라. 그래서 CT를 가져왔어요. 이 CT 약자가 뭘까요? 그렇죠. Culture Technology. 6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리 들어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융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도 있죠. 뭐또 등등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 앞에서 공학을 다섯 개로 봤는데 이렇게 기계항공, 전기전자통신, 터목건축환경, 화공생명, 신소재. 근데 신소재를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죠? 자, 앞에서 IT, Information Technology라 해서 우리가 모든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내공학, 뭐 인체, 그다음에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우주항공, 그다음에 인바이런먼트 이제 이건 에너지에 다 관련되는 거예요. 에너지. 여기에 가운데 NT가 있어서 다 서로 연결하고 접목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소재 공학을 한말로 하기가 딱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제가 지난해 여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한번 학생 한번 읽어볼래요? 1번만. 여러 글을 보니 우리나라의 재료공학과 인력이 넘쳐난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는데 정말 재료공학과 인력이 공급이 수요보다 너무 많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답이? 이 강의 듣고 답을 낼수 있겠죠, 그죠? 우리 학생. 네. 2번. 재료공학과는 전기전자와 비교했을 때 박사후 월급, 페이. 페이에서 많이 차이 나나요? 어때요? 답. 어렵겠죠, 답이. 네? 우리 학생. 자, 3번. 그 옆에 우리. 어때? 이 1, 2, 3, 4 중에서 여러분의 궁금증하고 어떻게 맞는 게좀 있어요? 아니면 뭐 이런 거 별,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하냐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3학년이 되면 초조해져요. 이게 3학년들이 이제 원서를 쓰면서 내가 어디다 쓸 건가? 내 선택이. 이런 질문들입니다. 근데 이런 답들이 제 오늘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다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봤더니 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신소재 공학과로 가려고 하는데요. 금속을 다루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졸업하면 금속을 다루는 건가요? 인하대랑 세종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재료 관련 전망이 어떤지, 직업의 선택 폭은 넓은 어떤지. 상당히 이 친구 질문이 세게 나오면서 굉장히 논리적이야, 이게. 커트라고 할까? 수시와 정시 컷이 어느 정도인지. 커트와 비슷한 학과가 있다면 들어가기 어려운가인가요? 이 친구 참 질문이 좋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유심히 봤더니 이것밖에 없어요. 뭐 신소재공학과는 포항공대 신소재 내 대학교 인하대학 한양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카이가 여기 있어요. 스카이가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성대 여기서 이제 말을 만든 스카이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삼생의 힘으로 이렇게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한양대 무슨 소리냐? 인류대학은 2호선 안에 있는 게다 그런 거지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인하대 무슨 소리야? 우리도 수도권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탑10은 뭐 거뜬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따라온 친구들이 국민대, 홍익대 이건 저합 평가가 저하되고 있다는 거예요. 2호선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기 안 되는 거냐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멀리 있어서 억울하다 카이스트 포항공대 근데 이 대학들이 열가는 대학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소재는 대표하는 대학들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배우는 것 이게 행안은 행당동에 있는 거하고 안산 캠퍼스에 있는 두개 대학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 이야기는
도대체 신수제공학이란 말이 뭔지, 어떻게 특성이 뭔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뭘 배우는 건지, 내가 이걸 아무 후회하지 않을 건가, 10년간을,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집에서는요, 졸업하면요, 집 나가라요. 알아서 독립하라 그래요. 그럼 제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1년에 한 4, 5천만 원 벌써 써서 한 3년이면 제 여친하고 남친하고 정말로 살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 봐봅시다. 저 이날이 가까운 데서 보면, 요업 금속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무슨 소리냐. 무슨 요업공학과에서는 요강을 만든대. 나 여기 가기 싫어. 그래서 창피하다 그래서 이제 재료공학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전 우리나라 대학들이 재료공학부. 그러다가 재료 조금 이상하다 해서 신소재공학부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용어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금속. 우리나라 금속부터 출발했습니다. 요업 이 이제 이름이 좀 촌스럽다 해서 무기재료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수 있다 해서 이것을 재료로 하고, 한쪽에서 섬유는 말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섬유, 야, 이거 같이 하자. 그래서 섬유에서 나노 시스템으로 바뀔 수도 있고, 신소재료도 들어오고, 고분자도 역시 나노 시스템 또는, 그래서 실은 신소재 하면 이 금속, 세라믹, 섬유, 고분자 모든 걸다 신소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시면 생각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소재인 개념을 제 이야기보다는 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선생님보다 말씀보다 이 네이버를 더 존중한다 그래요.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네이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크게 한번 읽어줘요. 네. 보시면, 하나의 단문으로 만들었는데, 원료가 금속이나 세라믹, 오게닉,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없던 기술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새로운 용도를 갖게 된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소재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우리 LCD, PDP, 뭐, OLED, 이건 메모리에서나 이 디스플레이 색이 1이죠. 철강 세계 5위입니다. 조선 세계 1위입니다. 자동차 세계 5위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재료가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재료가 이렇게 다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보시면 디스플레이, PDP, LCD, 3D, EL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OLED, Organic Electron Light Emitting Display. 이 모든 것들은 이 안에 고분자가 들어가야 되고, 금속이 들어가야 되고, 세라믹이 들어가야 되고, 반도체가 들어가고, 이 모든 게다 우리 재료과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와서 일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는 뭐,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계 제일 1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모든 기기에 들어가는 이런 디바이스 소자에 들어가는 이런 재료들. 그 다음에 항공산업이죠. 항공. 지금 이 보시면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이 비행기를 무게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책 주지 말고 전부 다 태블릿 PC를 나누어 주자라고 할 만큼 무게를 줄여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모든 재료들 전부 다 새로운 소재, 그렇죠? 고분자 복합. 그러니 고분자가 따로 있고 다른 게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재료 공학을 하면 다 배울 수 있다. 자동차.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연료의 연비를 올리고, 그 다음에 CO2의 저감을 시켜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량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에서 전기 자동차가 나온 것,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소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사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바이오는 공학 쪽에서 정말 넘나보기 어려웠어요. 아, 그건 그냥 의학하는 사람들만 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의학하는 사람 우리 쪽에 와요. 도대체 여기다 어떤 소재를 넣어서 한번 수술해가지고 몸에다 넣어서 20년, 30년을 가게 해도 부식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뭐겠느냐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관절, 그다음에 심장, 그다음에 신경, 지금은 이제 여러분 뇌까지 들어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소재료가 지원 안 해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전지. 제가 태양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양전지를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태양전지만 생각할 텐데, 실리콘 솔라셀, 그 다음에 창문에 염료 감응형 해가지고 색깔로 하면서 빛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효율을 우리가 하는데 이거 한 18에서 20% 이거 한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혹시 여러분 뉴스 들었어요? KBS인가 MBC에서 바로 이 비행기예요. 이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배터리나 이런 파워를 쓰지 않고 태양빛을 받아서 태양전지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 그림이 찾기가 어려워요. 아주 비밀리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작년 걸 갖고 오면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데 이건데 이 위에 태양전지가 몇 개냐. 12,000개. 근데 거의 하루죠. 위에 떠서 내려오지 않고. 대단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72시간이래요. 7만 개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소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그럼 도대체 신소재에서 뭘 배워야 될 건가? 제가 물리는 잘합니다. 근데 화학은 조금 못하고요. 또 반대로 화학은 잘하고 물리는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마 과학 과목에서의 약간의 선호도가 있을 거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그림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수학만 잘하면 수학교육과나, 죄송합니다, 수학교육과나 수학과를 가세요. 그러나 물리만 잘하면 물리학과, 화학을 잘하면 화학과를 가세요. 이게 이제 자연됩니다. 그런데 전기, 전자, 기계공학, 항공, 화공, 생물, 의학, 이런 것들이 위에가 놓여 있죠. 근데 보시면 그림을 잘 보면 신소재가 가운데가 들었어요. 즉 그 이야기는 위에 있는 이러한 공학들과 자연과학들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계면에 있어요. 경계면. 우리가 말하는 인터페이스라 그래요. 인터페이스. 정말로 중요해요. 이 인터페이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얘들과 얘들은 소통이 안 돼요. 요즘 소통이 화두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쪽에서 공부하시다가 공학 난 재미없다, 난 돈 버는 것보다도 나는 노벨상에 도전하겠다, 그럼 여러분이 이쪽 분야로 파면 분명히 노벨상 받아요. 근데 우리가 나 벤처를 좀 만들고 싶다, 벤처 회사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완전히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방향을 탁 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소재가 가운데 있어서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 양쪽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학문 자체가 이래요. 어떻게 도전해볼 만해요? 한 사람만 또 도전하네. 99명은 안 하겠다는 거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도전해볼 만해요? 네. 한 50% 정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50%는 제가 설득을 할 테니까. 자, 그래서 그럼 교수님, 제가 정말 그 분야에 가서 10년 하면 정말 제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남들이 부르지 않게요. 제 친구들이, 저희 어머님은요, 약대로 꼭 가라 그래요. 시대도 가라 그래요. 근데 제가 정말 설득할 수 있을까요? 자, 21세기에서 3대 기술혁명이란 건 이렇게. 이제 기억나시죠? NT가 뭔지. IT, BT. 좋아요. 여러분이 그림 보면서 조금 이따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교수님, 이제 슬라이드 저거 좀 캡처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디카로 찍으세요. 근데 100% 디카하면 표절이 돼요. 그러니까 한 몇 잔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개해 드릴 테니까. 자, 보시면 우리가 20세기죠. 지난 세기.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살았던 세기는 마이크로 시대였습니다. 마이크로. 근데 지금은 나노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란 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옛날에는 그냥 현미경, 광학 현미경으로 봤지만 지금 나노로 가면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디지털 혁명이 됐고 유전자 바이오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나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엔티가 꼭 필요하는데, 그러려면 소재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 도전하시고. 자, 사실 대학에 오면 여러분이 4년을 배우셔야 돼요. 이제 조금 더 친구들하고 미팅도 안 가고 MT도 안 가고 동아리도 안 하고 정말 몰입을 해서 하면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어요. 3년 만에. 월반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가요. 석사 2년. 그 다음에 박사 3년. 다 조기 졸업 탁탁 해서. 한 10년을 내공을 쌓았을 때 정말 내가 직업에 만족을 느낄 건가.
아니면 학부 4년만 하고 될 건가 하는 것은 이 슬라이드를 잠깐 한번 봐봅시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신소재 공학부를 온다면 산업체로 갈 수 있고 대학원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둘로 택화됩니다. 근데 저희 인하대학교에서는 한 70대 30? 네. 산업체를 한 70% 가고 대학원은 한 30% 정도인데. 이제 산업체를 가면 반도체, 자동차, 철강, 항공, 에너지에 관련된 첨단 신소재 쪽으로 가고요. 대학원을 온다면 이제 석박사로 가서 연구소나 이제 대학교에 이제 남겠죠.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봅시다. 저희 인하대가 이 정도 취업률이니까 신소재 와가지고 2011년에는 거의 90%예요. 따라서 스카이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상위 대학에서는 거의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회사는 삼성, LG, 포스코, 현대, 동부 쭉 이런 회사들이고요. 네. 이걸 조금 더 실감나게 제가 통계를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학생 수가 100명이 졸업했어요. 대학원이 23명, 그러니까 한 20, 30%, 이제 취업이 6, 70%. 취업률이 90%면 10%는 취업을 안 해요. 10%는 이제 관망을 하는 거죠. 내가 고시를 준비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제 이런 학생들이 한 10%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놀라운 게 여기 보면 대기업이 취업의 90%가 대기업이고 삼성이 19, LG가 17, 현대가 4, 포스코, GM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 올리면 보세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예체, 삼성코닝, 삼성정밀라. 이게 삼성 쪽이고 그 다음에 LG, 그 다음에 현대, 포스코. 그래서 전자가 28명. 전자. 그러니까 IT 쪽에 전자, 전기공학과를 가지 않아도 저희 쪽에 와서 반도체를 공부해서 그들이 그쪽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자업체에서 꼭 필요한 거죠. 신소재 쪽. 전기도 마찬가지고. 화학, 자동차, 철강, 기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 속에서 공학이라고 한다면 제가 신소재를 했기 때문에 제가 IT를 못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끝났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질문을 나누고 싶으려고 제가 준비된 몇 장의 슬라이드를 빨리 넘기기 때문에 자 우선 첫 번째 요약을 할게요. 수학을 잘하면 모사, 시뮬레이션 해도 되는데 건축 쪽하고 저희 재료 쪽이 수학을 가장 적게 써요. 수학을 가장 많이 쓴 데가 기계공학 쪽입니다. 거기는 5대 역학이라고 그래요. 역학. 동력학, 유체역학, 정력학, 연력학, 고체역학. 힘이 가하는 거. 거기는 어떻게 될까 역학을. 근데 일본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조금 뭔가 얼굴빛이 조금 변하기를 기대했더니 별로야. 다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대박이고 수학을 잘하면 더더욱 좋고. 괜찮아요. 예, 앞으로 1년 남았는데 뭐. 예. 물리화학은 필수 과목이에요. 예, 정말 부탁입니다. 물리화학을 안 했다 그러면 걱정 없어요. 수시로 딱 들어와가지고 인강을 한두 달이 끝내면 돼요. 아니면 주한역이나 아니면 강남 쪽으로 와요. 그러면 물리화학은 딱 한 달이 끝내야 돼요. 물리화학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연구실험을 많이 한 거의 대부분 연구실험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관찰한 걸 여러분이 글로 씁니다. 이 글로 쓰는 게 공학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소재 공학을 하시다가 변리사나 변리사 변호사보다는 조금 밑이랄까 돈 굉장히 많이 변리사 그 삼성과 미국의 애플이 특허 광고 싸운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조정을 해줘야 될 건가 변리사가 들어가는 거죠. 기술을 알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왜 이걸로 논리적으로 글 쓰는 훈련 그게 저희 재료 쪽에서는 특히 많이 합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관찰을 했는데 그 관찰한 것을 글로 써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글로 쓸 거냐. 그래서 사실 논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안 보여요? 4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산업체 현장보다는 연구직 분야가 많다. 네. 이 산업체 현장보다는 연구직 분야
공대에 들어오시면 공학이 다섯 개라 그랬죠. 그 중에서 저희 쪽이 연구직 분야로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공학과 자연과학 사이에서 저희가 계면 쪽으로 저희가 소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연구 쪽으로 성향에 따라서 난 연구하고 싶다.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애국야학이 많아요. 네. 아무래도 젊었을 때는 애국에 가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는 게 좋아요. 예, 한국에서는 너무 좁으니까 나 애국 가고 싶다. 그랬을 때 애국에 유학 가는 사람이 많은 분야가 또 이거예요. 펜이 없죠?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좋아요. 자, 스마트폰이 없으면 디카로요? 디카가 없으면 여러분의 뇌로 찍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시대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기술이 주기가 짧다. 예. 굉장히 역동성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LG 쪽에서는 스마트폰이 얼만큼 주기로 빨리 변하는 거 아시죠? 때문에 새로운 걸 자꾸 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지루한 거 싫다. 난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 쪽에 오면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직업이 다양해요. 행정관료, 장관, 총장 뭐 등등. 뭐 장만 갖다 놨어요. 다 장장.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자, 여기까지 해서.